저희 산타랑 산악회에서는 8월 17일 토요일 메어리스 피크를 찾았습니다. 아, 이곳에 2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당도해 보니 주변이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운치가 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예. 두 시간 운전했자 해서 왔지 않습니까? 예. 어저 기분이 어쩝니까, 저기? 아주 좋습니다. 아, 좋으신 분도 있고, 방금 시작해갖고 기분을 아직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게 안 멈출 수가 없네. 돌이 군데군데에서 다이가 내려오는 게 있겠다 이거. 누가 보면 막 정글을 헤치고. 우리 산사랑에서는 이곳에 처음 오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몇 번 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예. 초창기에 한번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보시고. 아.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네. 예. 근데 새롭네요, 또. 예. 오늘 안개도 자욱하게 끼면서. 아. 다시 햇님이, 완전 저 해물이라고 그럴까? 예. 뭐, 이거를. 예, 이 산을. 예. 예, 이 산을 여기 소개한다면은, 네. 메어리스 피크. 그래서 메어리스 피크는 오레곤 해안가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네. 오레곤 해안가에 펼쳐진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 산맥 가운데. 예, 여기. 메어리스 피크입니다.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한 씩씩한 아주 산을 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서, 예. 벨리 에어리아에 자리 잡은 괜찮은 이렇게 산행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래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 예. 우리 회원님들 메어리스 피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안개가 또 착 저거니 깔려가지고 무들 접어주면서 우리들 축하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름 봄에 오면은 각종 또 이 와일드 플라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오픈된 이게 뭐 이렇게 능선에 와일드 플라워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예. 화이팅! 화이팅! 오늘, 산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산행을 임하는 마음, 뭐 어떤 마음입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예. 우리 산행을 임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예쁜 말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신납니다. 신나요? 항상 신나요? 네. 마음껏 잘 즐겨보겠습니다. 마음껏. 맞아, 나름 신나. 일단 산에 나올 때.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아, 좋습니다. 미투. 아, 저는.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네. 제 가슴에 담아가지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리드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자! 가봅시다! 가자, 가자! 아, 좋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멋있겠다. 와. 가을 기분 나네. 메뚜기 들인 것 같아, 이거요. 얘 귀뚜라미야, 메뚜기야, 이거.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여름에 초가을을 느낀다. 지금 여러분들 뭘 들고 계십니까? 민들레. 훨씬이에요. 뭐 하겠다고? 물겠다고. 물겠다고.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불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안 떨어져, 이웃! 어, 잘 부르네, 내 내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 좋습니다. 잘했다! 떨어졌다! 안 떨어져. 이제는 여기 힘이 없나? 할머니 오빠, 이리 오세요. 같이 아니, 여기도 같이 오려니까. 나머지 같이. 아, 두 분이서. 소원을 빌려, 빌고. 먼저 소원을 빌고. 예, 네, 소원을 빌고. 나는 이제 나중에 빌어야겠지. 자, 자. 빌어봐. 하나, 둘, 셋. 내가 다 맞네. 뭐 얘가? 내가 다 맡았네. 자, 소원을 빌린 다음에 자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두 분도 아 여기서 부럽디야 또 자 아 두 분이 어, 한번 더 해보세요 자 내가 부려야 돼 그렇지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니까 안돼 안돼 아 그렇게까지 도망가실 일인가 그게 난 배불러 배불러 저 혼자 할 때 이런 거네. 이슬 맺힌 풀잎. 이슬이 왜 자꾸 양해 줬어? 이거 너무 노란 건데. 우리 저 내려봐. 우리 저 조심하세요. 안 들릴게. 갑자기 그 최성수 씨 풀잎 사랑이 생각나네. 그래. 나는 햇살. 들어오시오. 이번 쪽으로 가면 안 될까나? 여기 어, 너무 컴컴해서. 어, 그럴까? 여기 갔다 올 것 같아. 기변요가 잘 와. 어머, 뭐 있어? 뭐가 있어? 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깜짝이야. 귀뚜라미? 무슨? 아, 아까부터 있었다. 아니, 메뚜기. 메뚜기가 있어? 메뚜기. 어디. 메뚜기야, 메뚜기. 어, 나도. 메뚜기. 어머, 얘네 무서워하지도 않네. 메뚜기야. 이거 볶아먹으면 되는데. 아, 무슨 볶으려니까 팀이. 아,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있어. 와, 안 먹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꽃에 앉았네, 우리 꽃에. 메뚜기. 앉았네. 얘가 나비 메뚜기. 안 뛰는데, 볶으려니까 뛰네. 오, 맞아. 어. 남자도 볶으면 저렇게 안 뛰는데, 볶으니까 뛰네. 남자도 여자가 볶으면 뛴다. 팔팔 뛴다. 말되네. 어머, 어떻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 어머나. 어머. 야, 너 볶을 거야. 나는 거기에서 올라 본데. 뜨거운 맛을 못 봤지. 아, 쟤는 그런가 보다. 쟤는 미국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쟤는 된장을 바른다 그랬지. 제 생각에 한국말 못하겠어. 이거 뛴다, 뛰어, 이거 사. 어휴. 벼룩 뛰듯이 뛰어버립니다. 아. 아니, 그 가을, 겨울은 다 지났는데 언제 새끼가서 키우냐? 걱정됐네.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어, 벼에 해롭다고 불 태워가지고 메뚜기 알 태웠어. 논두로 불 태워가지고. 얘가 알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 그러면 불 태우면은 톡톡톡톡 알이 그,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 메뚜기 이렇게 잡아서 꿰 갖고 다녔어, 애들. 명동에서 살았어요, 불가서. 이렇게 싸놓고. 근데 나는 안 먹었어. 징그러워. 잘 먹었어. 얘가 먹었어. 저쪽도 산이네. 저기는 해안가입니다. 저거요? 어, 바닷가는 안 보이지만 그쪽 방향입니다. 아. 요거는 산이죠? 예. 이 완전 무릉도원이 여기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네요. 이쁘다. 멋있다. 이 하늘색 좀 봐. 하늘이 너무 이뻐. 무릉도네요. 와, 이거 완전.
이 와 진짜 아름답고 멋있네. 베어그라스는 밑에가 무성해 풀이. 이것도 꽃인가요? 예. 요거 이제 철진한 베어그라스. 그러니까 가끔 그 여성스러운 꽃 있잖아요. 그 그게 이렇게 변합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옮기니까. 우리 그 저기 회장님 하셨네요. 예, 여기 오니까 새가 지적입니다. 새. 새 소리. 저희 오레곤 산사랑 산악회에서는 8월 17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메어리 스피크에 왔습니다. 메어리 스피크. 저기는 밸리 에어리아에 있고 포틀랜드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제가 이 산을 선택한 이유는 밸리 그리고 바닷가 인근의 자연 환경을 좀 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니는 콜롬비아 고지 그 다음에 마운트 후드 에어리아를 다녔는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레곤 중간 부분 밸리 에어리아에 있는 이 산을 찾아서 밸리 에어리아의 생태계를 한번 접하고 싶었습니다. 숲은 별반 다르지는 않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산행 도중에 중간중간 나물 종류 그 다음에 약초 종류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한국에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에
올 때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을 나와서 즐기는 모습이 항상 기쁘고 또 예를 들면은 집에서 있을 때는 선풍기 바람이랄지 에어컨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방돼서 이쪽으로 나와서 자연스러운 바람, 자연스러운 공기,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또 정답게 담소하는 모습이 항상 기쁘고 저 역시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역시 덩달아 기쁩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보겠지만은 또 우리 회원님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오, 하이! 오. 와, 오케이, 파워풀. 우리 사정 봐주시는 거야. 오늘 내가 1등, 2등이네. 사정 봐주시는 거야. 너무 많았어. 이거 다 가면 10마일도 넘겠어요? 예. 이게 다 뺏고 뺏고. 화이팅! 예, 화이팅! 오, 하이. 하이. 오케이, 고해. 오, 테이크 브레이. 오케이. How's it going? 어, 굿. 예. 아이 엠 비 유. 아이 니드 바이크. 예. 예. We need a motor. 어, 모터. 아이 씨. 아. 아, 저는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하고 다른 기구랄지 다른 모습으로 산행하신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신 분들이 부럽고 또 어느 때 보면은 말을 타고 산을 오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도 부럽습니다. 아, 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에서 부럽습니다. 향이 되게 좋다. 토마토가 딴 거라서 진짜 좋아. 진짜 우리 오늘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신나게 걸었네요. 스스로 네. 자연에 도취돼가지고 막 저절저절저절. 맞아.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공식적으로 처음 쉬네요 오늘. 네. 공식적이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아까 쉬었어. 네, 좋습니다. 안 먹는데 안 닿습니다. 안 먹어. 속에 피넛 들어있어? 안 먹을래, 맛있는 스낵을 추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쉬지도 않고 걸어가는 거야. 여기 에이크랙가 있다. 누가 여기 간식을 추진했어? 제가요. 아이고 고마워요. 복 받을게요. 땡큐. 토마토가 아주 향긋하거든요. 이번에는 안 가도 된다고 그래더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해야지 그러는데 오늘 이제 여기 오니까 못한 거야. 어제 저녁에 뒤에 이거 너 언제 올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은 탁 해. 저도 급하고 이제. 그러다.
할머니하고 일주일 놀아줬으니까. 아유, 참 나와. 스케줄이 이제 꽉 보여. 진짜 무슨처럼 말하네. 일주일 할머니하고 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번엔 바빠서 친구하고 아무래도 못 갈 거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더니. 참 매원. 이제 곧 티네이저 되잖아요. 이제 조금 눈치도 봐야 될 건데. 이제 티네이저는 좀 까다로워. 2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몇 살이야? 지금 11. 이제 됐어, 막. 우리도 나무 뽑힌 거. 예. 접목된 거야. 접목된 거. 두발 접목된 거. 체리나무가 그렇지. 체리나무가. 너구리가 되게 많아. 저렇게 큰 나무 치고는 뿌리가 너무 약하다. 예, 얕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넘어졌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휘날리지 아니할세. 꽃 떴고 여름 하나니. 아이고. 훈민정은 서음이죠, 서음. 예, 그 나오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나라. 아이고, 우리 저 이석 씨가 머리가 좋네.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저처로 어린 백성이 니들 혼자 헐뜨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벼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어엿비하고 새로 28자를 냉간하니 사람마다 헤어 숨기겨 날렀음에 편안케 하고 잘 따라입니다. 아, 참.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경거당. 경거당 타임인가 봐. 경거당. 거기에서도 어엿비 여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네, 어엿부다가 이게 약간 뭐랄까? 슬프다고는 안 되고 가련하다. 어엿분. 불쌍한 그런 뜻이 좀 강해. 거기서는. 예, 어엿비 여기요. 불쌍한 여기요. 예. 긍휼이 여기요. 그런 뜻이죠. 긍휼. 내가 정한 게 잘못 짓게 안고 있어? 하나씩 맡아. 하나씩 맡으래. 하나씩 맡아? 하나씩 맡으라고?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나무 하나씩 맡으라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언니는 그러네. 언니 여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니를 살짝 붙이셔. 이래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땀 때문에. 길을 받아. 나무의 길. 헬로. 벌써부터 저기 나이트를 내고 있어요. 좀 앉았다 쓸 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티. 나이 먹은 티를 낸다고. 아이고. 티를 내? 아이고. 내 속으로 소리가 이르라. 아까 내가 겉으로 하지 말아. 그러면 나이트. 겉으로 안 나와. 요즘에는 뭐 하면은 뭐 신기라고 그랬는데 나쁜 신기 그랬대. 말도 변하니까. 저 원래 TV에서 보니까 여자가 막 화나니까 어떤 남자한테 이런 개나리. 이런 시퍼런 사과. 대박이다, 대박이야. 시퍼런 사과 좋았어. 아, 진짜 우리 남편한테 써먹어야지. 정말 오늘 여기가 참 좋으네요. 예, 예. 싱그러워요. 싱그러워요. 어머, 벌써 너무 예쁘다. 벌써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따지마. 이뻐. 나도 이거 못 먹는 것 같아. 영지같이 생겼어. 네, 근데 영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버섯이라고.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아니, 티 끌어 먹지. 와, 이쁘게 생겼다. 저 너무 예쁘다. 신기하네. 이 나무 뿌리들 좀 봐. 오, 진짜 여기 많이 넘어갔다. 와,
많이 잡았어. 세상에. 많이 잡았어.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겠다. 얘가 넘어갈 때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었을까. 아팠을 거야. 야, 진짜 많이 넘어갔네. 불쌍하다. 이쪽에 돌풍이 불었나? 이거 왜 못 봤지? 아. 여성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많이 자빠져가지고. 요즘은 여자가 자빠뜨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불쌍해. 맞아, 맞아. 아, 다 왔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내게 내야지. 또 요거 했다고 또 하이파이브 하자네. 그럼요, 하이파이브 하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반만 넣어. 나도 많이 먹을 것 같아. 하나 그래? 하나? 하도 무서워가지고 많이 먹을 것 같아. 이거 반. 이거 남은 여기 쓰레기 집안으로. 왜 난 입에 안 붙지? 시뻘런. 아이, 시뻘런. 시뻘런. 국물 넣지 말고. 그만해. 고추장. 이거는 고추장. 그거 반 넣. 털털 털어줘. 김 부실까요? 네. 김 부수세요. 그만 넣. 그만 넣고 반찬으로 먹으면 되고 계기는 계기는 다 넣어 다 넣어 천천히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언니 이거 너 맞나? 빨리 하다 그리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됐어. 아, 언니 이거 좀 살코기야 받으시오. 살코기 받으시오. 언니야 이거 넣게 그거 좀 살코기만 주나요? 난 조금만 줘. 그 나물이 남는 건 반찬으로 넣어서 드세요. 네. 여기 밥에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 네. 네. 그릇 갖고 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나도 그릇 갖고 왔어요. 거꾸로 갔대요. 언니 이거 넣고 가만있어. 난 비빔밥만 보면 잘라져. 아, 내가 올해 비빔밥 장사 아주 끝내주게 아주 오늘 그냥 아주 잘 됐네. 언니 밥그릇은 어떤 걸로? 집에서는 김치, 고기, 그릇하게 집에서 그릇, 고기 그릇 갖고. 나 계란 하나 이렇게 쭉 흰 그릇 다 올려놔줘 저쪽에다가. 오케이, 플리즈. 여기다 다 얹은 거야? 호박나물 다 여기다 다 얹힌 다음에 찍는 거. 호박나물 다 넣었어요. 다룬 거야? 네. 호박이 작아? 골고루 섞어야지. 저기 손맛이구나. 그런 거랑. 와. 오늘 비빔밥 처음 먹는 사람. 저요. 어, 두 분 먼저 제일 먼저 드리세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오늘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산사랑 다 먹어봤는데. 저도 예. 이제 산사랑 산악회 정식 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걸 먹음으로써 말로만 듣던 영상으로만 보던. 아. 가만 있어 이제. 차 먹어 이제. 기가 막히겠다. 나 먹었다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배고프다. 아니, 빨리 떠줘. 이제 그만. 자, 서빙합시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드시고 더 드세요. 그릇이 적다. 더 큰 것 좀 갖고 오지. 두 번 먹으려고. 두 번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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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기. 오케이.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아이 우리 이렇게 양반이야. 한 사람. 일단은 조금만 줘봐봐. 한 사람의 사랑이 넘치네요. 뭐 줄 때만. 날라가 버리면 자기 줄 때만. 저도 다 넣어버리죠 언니. 다 넣어버리죠. 그래, 잘 넣어버려. 너무 뽐내려다가 아 우리도 밤에 이뻐지는 거 아니야? 강재민이야. 야 진짜. 와 순발력 끝내준다. 정말. 우리 엄청 먹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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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뺄까? 응?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 고맙습니다. 내가 해온 것 같네. 자. 자, 드셔보세요.
무화과 드시죠? 예, 맛있게 먹읍시다. 네. 여기. 이리 좀 저거 있다. 저기 이리 주세요. 채매를 반찬으로 먹어. 그리고 미안해요. 반찬을 이제 넣어서 먹어. 저기 우리 언니 거 명수 언니 수저 좀 줘야 되는데. 아, 내 거. 내 거는 실버 가방. 당근 좀 먹어. 내 거는 내 거는 줄게. 빨리 되거든요. 자. 우리 한 숟가락 따고 건배합시다. 빈밥 건배. 아, 그래가지고 고추장도 넣어. 그러면 조금 매콤하게 하고 싶어. 자. 자. 아, 내게 제일 크다. 아, 제일 먹은 게 아, 내게 제일 커. 땡큐. 자, 네. 건배. 네. 먹읍시다. 그래서 오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먼저 한 다음에. 반대지 우리가 그래야지 얘가 모든 영양을 다 빨리 식사. 그러지 한국 떡 갖고 온 거예요? 네. 맛이 틀리다. 그 자연산을 씻어갖고 잘라갖고 말려가지고 끓여 먹으라고 보낸 건데 내가 반찬을 다 해먹어. 반찬. 그러니까 귀한 거를 고마워요. 이 씹는 식감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들어간 기름밥? 도라지래요. 도라지. 아. 내가 껍질을 막 잘라니까 거드니까 여기 껍질째 그냥 먹으라고 왜 그걸 뜯냐고. 거기 많아 지금. 딱 한 눌러 놔야겠네. 손에 물. 좋아할 건데 어서 오세요. 내가. 아, 진짜 오늘 지금 비디오 찍는 거예요? 누워있어 되겠다 그냥. 나무 봐. 필요 없어. 가자. 여기 걸어. 간지럽다. 가자. 걷자. 살살 좀 걸어보자. 어디 갔어 근데? 엉덩이가 되겠다고. 어, 안 온다고 진짜로? 아니 너 어디 갔어? 산 찍다고 했는데. 나는 향 근데 따끔따끔하다. 마른 풀 냄새.